네,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에 일부 기업들이 채용 전형 과정에서 지역민에게는 가점을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기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6천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지난해 사업 연도에 맞춰낸 법인 집안 소득세만 400억 원을 넘습니다. 또 제철 연계 산업으로 발생하는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아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 의회가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광양시민 가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거둬들인 이득에 맞춰 지역민을 배려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 당사 지역인 공장이나 광양시 지역에 대한 최소한 또 배려 인센티브를 그건 아마 좋은 선택이고 또 포스코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이도 포스코하고도 맞대뜨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인근 여수산단에서도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수시가 국가산단의 대기업들과 채용 가점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경우 서류 전형 시 지역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와 올해 초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를 만나서 그 가점제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만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 그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도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채용 과정에서 광양시민 우선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본사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상생을 위한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민들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겠다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포스코. 이번 가산점 제도를 두고 지역민 배려와 형평성이란 갈림길 속에 포스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